저는 자수 작업을 하고 있는 최양정 작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 시간에 쫓기지만 개인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직접 산행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굉장히 산행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제 야생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숲을 직접 찾아가고 거기서 만난 꽃들을 보면서 옮겨오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산행해서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드는 부분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어떤 카메라의 영상에 담아서 스케치를 하고 자수 작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야생화들은 사실은 우리가 등산을 하는 걸음걸이로 가면 야생화는 보이지 않아요, 잘. 느린 걸음으로 걔네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걸어야 걔네들이 눈에 들어와요. 주로 이제 예쁘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이나 이 눈이 멎는 부분은 전체적인 수영, 아름다운 선. 왜냐하면 걔네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전체적인 수영이 막 어우러져서 그게 저 느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꽃이네 이러면서 가서 보고 꽃이 어떻게 생긴가 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화원에서 파는 뭐 원예종인 갖고서 키우는 그런 꽃들은 예쁘게 다듬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핀 꽃, 예쁘긴 하죠. 근데 그런 애들보다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 애들은 그런 자연 기후 환경에 다 노출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꽃이 아니라 자연 안에 그냥 어떤 물 설고 그 낯설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냥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봄꽃들은 봄에 피어나고 여름꽃들은 여름에 피어나고 그 계절에 맞게끔 피어나고 자기 집에 자기 자리에 있듯이 자연스러운 그 주변의 공기나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어우러짐? 그게 야생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하잖아요, 야생화들은. 지금 작업하는 작업이 이번 공예 주간 자수 살롱에 나가는 작업인데요. 올해 여름에 7월에 제주에 있는 오름을 다녀왔어요. 오름은 이렇게 낮은 산이잖아요. 낮은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번 여름에 7월에 갔더니 갈대가 이제 새순이 올라와서 초록의 풀들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오름 정상 그 능선을 따라 걷는데 갈대 풀들이 걷는 공간 안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눈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그 시원한 바람이 내 몸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도 너무 힐링이 되었고, 이번 작업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제가 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내가 산에서 봤던 그 순간의 어떤 느낌들, 공허함과 자유로움, 뭐 그런 느낌들을 작업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작업에 또 옮겨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관객들이 제 작업을 보면서 되게 위로와 위안을 삼고 따뜻함을 느끼는 감동? 그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폭넓게 가지고 오고 싶어요. 야생화만 작업했던 것을 숲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작은 어떤 모티브들을 가지고 작업에 다양하게 넣어보고 싶고, 이번에는 이제 한지의 오칠한 종이에다가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캔버스에다가 또 작업을 해보고도 싶어요. 작업을 하면 항상 드로잉을 먼저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드로잉 작업도 좀더 확장을 시키고, 내 체력이 닿는 한 10년 정도는 작업에 되게 올인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